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오늘도 아침부터 잠자리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네온 테트라를 잡아먹던 수채들은 요즘 귀하다는 왕잠자리가 맞았네요. 암컷과 수컷의 꼬리 색깔이 다른 게 신기합니다. 자, 잠자리 구경은 할 만큼 했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나귀들을 꺼내놓는 날.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 몰랐습니다. 밖에 나가기 전에 먼저 탈주 나귀, 따귀한테 굴레를 씌워야 되는데 요 녀석 쉽사리 얼굴을 주지 않습니다. 굴레 한번 쓰려면 거의 빌어야 돼요. 힘도 또 무지하게 세서 힘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뭐 하는 거야? 오, 발에 한 대 맞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엔 앉아서 빌기. 근데 오라는 따귀는 안 오고 공작이만 얼쩡됩니다. 오, 왔다. 어허. 아, 이 자식 진짜. 한 대 치고 싶은데 반사신경은 또 엄청 빨라서 무지하게 잘 피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앉아서 빌고 있으니 느릿느릿 다가오는 따귀. 이제 굴레를 채우고 밖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는 제 착각이었어요. 굴레를 쓰기 싫어서 빙글빙글 도는데 이게 한번 씌우다 보면 하도 많이 돌아가지고 어지럽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빨리 된 편. 그렇게 나온 나귀들. 안에서나 밖에서나 오늘도 공작이가 올라타 있네요. 털갈이 때문에 몰골이 흉측한 털을 좀 빗어줘야 되는데 방해꾼이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빗을 막 발로 차고 난리예요. 나와, 나와,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별이는 지금 임신인 걸로 추정이 되고 사람의 손길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지라 최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따귀만. 왼쪽에 별이는 겁이 많기 때문에 따귀를 꼭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굴레를 따로 씌우지 않아도 따귀의 곁을 벗어나지 않는데요. 반면에 따귀는 집을 나가서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굴레를 해둡니다. 지금 상황에선 사고 안 날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요 녀석이 터트린 마방굴레만 4개입니다. 나귀들은 밖에 나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양들은 또 밖이 더운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요 녀석들 사실 집 안을 너무 좋아해서 밖에 나와도 이러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 몸에 붙어있는 기생충을 잡기 위해 일광욕을 해야 되는 새들은 신이 났습니다. 기지개도 켜고 제발 절로... 아예 자리 깔고 누워서 저러고 있네요. 공작이는 옆에서 이러고 있는 부인이 여전히 불편. 못 본 채를 합니다. 절로 좀 가. 요염한데? 그 대신 나귀들한테 찝쩍대기 시작했어요. 저러다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긴 것뿐만 아니라 움직이기까지 하는 꼬리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전에도 여러 번 맞았는데 금쪽이의 행동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매로도 고쳐지지 않는 공작이. 그리고 이걸 배운 공작 부인. 두 마리가 나귀 옆에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뭐가 저리 좋은 걸까요? 자, 오전 산책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후 산책. 오늘은 시간 여유를 갖고 나귀와 크게 한 바퀴 돌 거예요.
염소랑 푸들이도 초반에는 탈출을 많이 했지만 한번 영역 인식을 갖고 나서는 더 이상 집을 나가지 않거든요. 나귀들이 양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먹어. 별이는 저 뒤에서, 나귀는 저와 보폭을 맞춰서 걸어가고 있어요. 비바, 들어가. 근데 들어가. 고사에 나온 비바가 산통 깨는 비바, 중. 들어가. 여기저기 궁금한 게 많습니다. 들어가. 비바, 들어가. 나귀들은 본능적으로 개과 동물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따귀가 갑자기 달려나가거나 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안 고픈가 본데? 비바, 들어가! 아, 저놈에게 말 더럽게 안 듣네. 그래도 예전에는 비바 보고 막 달려갔었는데 오늘은 조용합니다. 별이도 뒤에서 잘 쫓아오고 있고요. 아, 공작 뭐야? 공작 올라가. 비바 내려가. 공작 올라가. Nope.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말 듣는 놈이 하나도 없네. 영상을 다시 봐도 분노가 올라옵니다. 공자, 빨리 와. 아, 따라가지 마도. 개판이구만. 난리가 날까봐 오늘의 산책은 짧게 끝냈어요. 개, 공작에, 나귀에, 오리들까지 밖에 있어서 공자,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나마 따귀가 오늘은 유독 순한 게 다행. 갑자기 두 마리가 뭐 냄새 맡고 있길래 뭐 하나 했더니 근데 여기 고사이 보라 금풍뎅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숫동굴인 줄 알았네. 몇 분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날아왔지? 굴레는 풀었지만 오늘 하루 말 제일 잘 들은 따귀한테는 쓰다듬기. 이렇게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집으로. 하나 둘씩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집으로. 동물들. 집으로. 새들은 말귀를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양냥이, 양냥이, 양냥이. 빨리 집으로. 근데 갑자기 말 안 듣는 들어가. 녀석. 양냥이. 그만해. 그만 먹어. 에이, 7시야, 7시. 네. 아니, 갑자기 왜 이래? 아까 많이 먹었잖아. 이제 들어가. 양냥아, 밥 먹자. 양냥아, 이것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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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이거봐. 앞에 안 보이나? 이거봐. 이거봐. 갑자기 풀에 꽂혀가지고 불러도 들은 채를 안 해요. 이게 무슨 풀이지? 무지개 먹는데. 갑자기 풀에 꽂힌 양냥이는 한참을 대치를 하다가 사료 냄새를 맡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 저거 뭐야?
언제 나왔어 또? 들어가. 이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하는 삶.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본 영상은 농가상생 프로젝트 줄스클럽의 후원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